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네. 하나님 영접하신 분들이 세 분 계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세 분인가? 그렇죠. 세 명이 분. 계시죠. 루디아. 아, 제수를 관리하는 간수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루디아가 루디아. 있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아, 네네. 아.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볼 수 없게 돼서 이제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진 거라고 우리가 그쵸 이야기를 들었었죠. 네.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분들이 하나님을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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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계셨고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복습들 했어요? 네. 네. 복습했죠. 그럼 이제 오늘은 몇 장이죠? 17장이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네. 17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29강 2차 선교여행 세 번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먼저 데살로니가를 좀 집중해서 네. 보는데 1절에 보면 경로가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본문부터 읽어볼까요? 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그럼 4절까지 한번 우리가 네. 봤죠. 자, 그럼 한번 우선 데살로니가 선교 가서 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하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앞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했죠? 빌립보. 빌립보. 빌립보가 네. 나왔죠. 그러니까 16장은 빌립보 얘기인데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선교와 17장의 데살로니가 선교가 누가가 그 기술을 좀 달리게 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잖아요. 네. 자주장사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설교를 해요. 네. 무슨 설교했는지 없어요. 아. 그다음에 간수장이가 이제 옥토가 흔들리고 네. 그다음에 묶인 게 풀려져서 문이 다 열렸죠. 간수장이가 이제 간수가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 죽지 여기 있다.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냐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가르친 내용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빌립보 선교의 특성이 뭐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네. 내용이 안 나와. 어허. 그다음에 빌립보 선교는 기도가 강조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네. 빌립보 선교할 때 기도처가 있어 어디 있나 가다가 루디아 맞아요. 일행을 만나죠. 네. 그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죠. 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토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역의 특성이 뭐냐면 기도. 말씀보다 기도예요. 그게 16장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17장은 기도 얘기는 없어. 그 대신 뭐가 강조되냐면 말씀이 강조돼. 그 말씀이 강조되고 또 하나 특성은 뭐냐면 설교 내용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 어떤 그게 이제 차이예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길이 나오는데 네. 그 길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특성이에요. 한번 1절 볼까요? 그들이 첫 번째 어디를 지나가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어디? 데살로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이가 만든 길이에요. 원래 이제 비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아. 이게 무엇을 경로하다 아, 혹은 네. 무엇을 통과하다 그 뜻이에요. 비아. 이게 에그나티아라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그나티아를 쭉 따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요. 약간 고속도로 같은 느낌. 예, 그렇죠. 고속도로.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네. 마무리.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베레아로 가거든요. 베레아. 네. 근데 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는 이 에그나티아 도로에서 벗어나요. 아, 경로가 아니고. 경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레아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쉽게 못 따라오게. 그래서 이 경로가 빌립보,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게 비아 에그나티아. 이 에그나티아라는 거대한 도로를 따라서 난 도시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처음에 어디였냐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두 도시를 지나가죠. 네.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정유지. 목적지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왜 데살로니가 목적지가 였는지 1절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딴 데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특혜한 거예요? 회당이.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모이는데 모일까?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회당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경제력에 아, 돈이 모이는 곳에. 그렇죠. 돈이 모이는 곳에 항상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원의 회당이 있다는 데는 데살로니가가 그만큼 다른 도시보다 대도시 크죠. 큰 도시. 그래서 저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데살로니가가 저렇게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래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대전, 대구, 맞아. 부산, 예. 경부선이네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베레아는 제외인 거죠. 빼지는 거예요. 약간 외곽 지역이 나와서 예. 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래서 무역이고 또 그 당시 무역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항구를 끼고 돼요. 그렇군요. 데살로니가는 항구에다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서 이게 이제 전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전 지역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의 이제 수도를 정할 때 콘스탄티노플을 정할 거냐 아니면 데살로니가를 정할까.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정해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니아의 전체 수도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콘스탄티노플을 정할 정도로 두고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해요? 큰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2절 한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그러면 바울이 안식일에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태껏 했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쭉 봤잖아요. 그럼 회당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 네. 한 사람이 누구? 유대인. 그리고 경이로운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근데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있는 사람.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한쪽에 늘 있어요. 근데 그 무리가 작은 수가 아니에요. 더 많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할례였죠. 그렇죠. 할례였어요. 할례가 굉장히 위험한 장벽이었거든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예, 네, 된다. 예수만 믿어도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강론했는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뭘 갖고 증명했을까요? 성경? 성경. 구약 성경.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뜻을 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어요. 증명하고. 그것이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과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주 3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네. 그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의 소문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환난 중에도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소문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서와 여기 나온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질 때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느냐 그 근거는 뭐였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켈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의 초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똑같은 사역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했다고만 얘기했지만 뭐를 했는지 모르는데 데살로니가에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뭐를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이성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말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 교회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사도 바울의 그 관점, 뭐를 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관점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과 2장에서 엄청 강조하는 게 말씀. 너희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에 서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말씀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들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라.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보세요. 네. 네. 사도 바울이 설교했어요. 네. 네. 그래서 설교의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인의 큰 무리. 그렇죠. 경건이라는 말이 붙었죠. 경건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근데 그 경건한 그 사람들이 뭐냐면 헬라인. 그렇죠.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이 있지만 할례 받지 않고 유대교 회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무리라고 그랬어요? 큰 무리와.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는 거죠. 네.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방인하고 귀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갖고 했는데 실제 유대인들은 영향이 없어서 다 튕겨져 나가는 거. 이거 보면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인. 그것도 경건한 헬라의 네. 큰 무리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귀부인들. 그럼 물어봐야 돼. 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까? 그때는 좀 그 뭐라 그러지 차별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자들은 남자보다 좀 아래 있고, 오케이. 그리고 유대인보다 헬라인이 더 밑에 있다, 뭐 이런 계급 정확하게 봤어요. 와, 역시 기독교의 장점이 뭐냐면 평등. 그리스도 안에 평등.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지. 그죠? 근데 지금 유대인 말고 헬라의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할례가 그렇죠. 할례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누굴 통해서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헬라 이방인들에겐 커다란 복음의 소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자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발하나 5절 뭐, 보세요. 그래서 누가 반발해요? 나왔어요. 5절에 누가 반발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만약에 바울의 이 복음이 계속 도시마다 증거되면 네. 유대인의 위치가 좁아지죠. 좁아지고 흔들리고 네. 자기네 우월함이 사라지죠. 평등. 네. 자기네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의 할례하라고 해서 할례까지 할례한 사람이야. 직접 아브라함에게. 네. 그러니까 이 할례와 율법 이거를 지켜야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이것도 지켜야 된다는 게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이거든요. 네?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계속 회당마다 다니면서 증거되면 누가 입지가 좁아져요? 유대인들이 입지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서 동원한 방법 한번 보세요. 불량한 사람들을 대지어서 소동하게 하네요. 이 불량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저자라는데 사실은 광장이에요. 광장. 여기 개념으로 말하면 아고라라는 말이 광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주고 소동시키는 거죠. 이거.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이거 인간은 똑같아요. 악하네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개하고 지금은 좀 더 이성적이고 그러지? 안 한다. 안 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받고 먼저 믿게 됐는데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그러니까. 하죠?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똑같고. 그렇죠? 아니 우리 조선시대 때도 진짜 처음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양반들이 이랬거든요. 맞아요. 다 똑같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알아 추천 형제 그거? 읽었어요? 그거는 역사 시간에 배운 드라마를 너무 맞아요. 많이 봤어요. 네. 기록에 보면 다 똑같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시대를 불근하고 악을 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광장에서 불량배를 사서 자기네 직접 안 나서고 뒤에 있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손. 그렇죠. 그럼 6절 한번 읽어볼래요? 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절도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자 그러면 야손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 가서 잤어요? 어디 가서 기숙했어요? 야손의 집. 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야손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맞아 드렸다. 맞아 드렸다.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근데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분장하죠. 근데 예수님이 베다니아 가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 알죠? 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인가 볼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누가 네.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와. 네, 두 번 불러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하겠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그 단어하고 여기 맞아들였던 단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앞에 누가복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지금 야손이 누구를 영접해서? 바울. 그렇죠. 바울 이름을 자기 집에 영접했죠. 그래서 영접한 걸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하고 불량배가 알게 된 거죠. 집에 쳐들어. 그래서 야손의 집을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간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그리스도인을 영접했어요. 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깡패들이 왔어요. 깡패들이 들어와서 집 어떻게 만들어? 숙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끌려갔어요? 읍장들 앞에. 그렇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야손? 야손과 형제들. 근데 원래는 이제 바울이 신라. 바울과 신라 누가 이런 네. 우리라는 게 이제 16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그들을 누가 영접한 거예요? 야손이 자기 집에 거죠.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3주 이상은 뭐라 몰랐으니까 네. 이 회당에 계속 다니고 그럴 때 누가 같이 간 거예요? 야손이 가죠. 영접해서 도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와서 깨부신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야손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죠. 어느 정도 타격이 있나 그 다음 절 보세요. 와.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걸 누가 돈 냈어요? 야손이 돈 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 믿고 예수 받아들이고 고난을 당하고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보석금까지 줘야 돼요. 보석금까지 자기가 낸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뭐로 올가맸나 보세요. 그것이 몇 절이냐면 네. 7절이에요. 7절? 뭐로 올가맸어요? 가이사의 명을 그렇죠. 거역했다라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이사 말고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임금이다. 네, 다른 임금이다. 이게 정치범으로 묶은 거야. 와. 그래서 야손이 돈 내고 다른 사람과 풀려났어요. 근데 그러면 야손이 이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예수 안 믿었을까? 아니요. 더 믿었을까? 그만뒀을까? 더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네. 그 명단에 누가 나오냐면 야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가와 그다음에 야손과 그다음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야손이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야손은 여전히 이런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 믿고 사도 바울을 서포트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건 왜 회당에서 설교하면 유대인은 거역하고 헬라인과 여자들은 왜 환영할까? 그걸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나 신앙의 끝없는 변함없는 바탕은 뭐예요?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는 사도 바울이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베레아. 근데 베레아 가는 장면 한번 보세요. 이제 10절부터죠. 예, 읽어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그러면 베레아는 계획했던 도시였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있네요. 우선 네. 어디로 보내? 언제 보냈어요? 밤에요. 낮에 보내면 안 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이르는 길에 에그나티아의 고속도로에 경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떻게 했나 한번 돌아가 보죠. 네. 자, 읽어가 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머, 다행이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베레아에 들어가는 얘기 이제 살펴보죠. 네. 먼저 10절에 보면 이게 급한 걸 알 수 있는 것은 밤에 보냈다는 거죠. 때가 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 베레아로 보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 그럼 이전에 자기 관습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의 관습이 있어. 관습이 뭐예요? 그 회당에서. 그렇죠. 언제? 네. 언제 안식일에. 회당? 그렇지. 안식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 날 자기 관례대로 말씀을 전해. 말씀을 회당에서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관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똑같이 관습대로 했어요.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밭 얘기하죠. 네. 여긴 좋은 처음에 무슨 밭이에요? 돌밭. 처음에 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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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돌밭. 돌밭. 가시밭. 돌밭. 돌밭.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 네 번째가? 좋은 땅.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 중에 여기는 어디? 여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요. 근데 네. 어디보다 더 좋아요? 데살로니가. 설교를 해보니까. 네. 데살로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설교 들을 때 네. 결과가 뭐예요? 큰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가 그렇죠. 따랐고 귀부인. 그다음에 귀부인들이 네. 따랐어요. 네. 지체 높은 사람들. 자, 이게 엄청난 호응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근데 여기서 설교를 해보니까 어때요? 데살로니가 그 사람보다 나아요. 더 너그럽고 믿는 사람이 이제, 많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가봐. 데살로니가 교회 나중에 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사모했는지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중에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받고 믿음의 소문이 막 퍼졌던 데살로니가보다 지금 어디가 더 좋은 바지? 베레아가 더 좋은 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쫓겨갔잖아. 계획이 그쵸? 없던 길인데. 계획이 없고. 그래서 베레아에 갔는데 이건 더. 성령충만. 이 사람들이 뭐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지? 말씀을 어떻게 해? 쭉쭉 빨아들이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해보면. 네. 그러니까 진짜 놀란 거잖아요. 밤에 쫓겨가서 어디 갔냐면 베레아에 가서 회당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뜻을 풀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가뭄에 비를 만난 듯이 너무 잘 빨아대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그러워서.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 단어예요. 한번 써볼게요. 앞에 유라는 단어가 붙어요. 헬라 말에 유라는 단어가 붙고 이게 유라는 말이 붙고 이게 이렇게 붙어요. 이게 이제 유 그리고 유게 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요 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좋다. 아. 좋은 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게네스라는 말이 이게 원래 어디서 오는 거 아니냐면 출생이란 뜻이에요. 출생. 아. 그럼 한번 보세요. 출생이 좋다. 네. 잘 태어났다. 태생이 착하다는 거네요. 태어날 때 뭘 주고 그래요? 금수저. 그렇지. 네. 아.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유게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유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고 게네스라는 말이 출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출생이 좋다. 이게
사람의 신분에게 적용되면 무슨 뜻이냐면 가문이 좋다. 이게 성품하고 관계되면 타고나기는 성품이 좋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왜 사람 만나보면 타고나면서부터 네, 마음이 넓고 그다음에 수용력이 좋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네. 저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냥 치고 막 안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굉장히 너그럽고 말씀을 잘 받는데 여기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될까 안 될까? 되죠. 어,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아유, 뭘 아는 사람들 같아. 아, 저희도 MC를 보거나 행사에 가면 맞아. 반응이 너무 좋으면요. 그렇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맞아, 신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게 모르는 거예요. 야, 언제 어디서 올지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대단하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밤에 정말 본인이 계획했는지 안 한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거 계획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베레아로 왔는데 설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지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베레아에 보냈는데 베레아의 청중이 너무 잘 받아들여.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넘어가 보죠. 근데 무서운 일이 또 일어났네요. 또. 그렇죠. 아니, 우선 결과부터 봐요. 결과. 예. 네. 결과가 몇 절이에요? 15절. 15절. 아니, 근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만 넓고 성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네, 날마다 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렇죠. 아~ 날마다 성경을 그냥 상고한 게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렇지. 질문을 했네요. 질문을 하고. 제가 그랬죠. 늘 그러죠. 왜? 의문. 왜? 성경을 왜? 읽으면서 왜? 왜? 어떻게? 퀘스천. 그리고 또 보면서 여기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이렇게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보나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랑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오 이거 진짜 놀랍다. 이건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찾아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와 그 성경을 매치시켜봐요. 비교해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 묵상하는 거야. 이게 성경 보는 사람의 기쁨이야. 난 아직 없나 봐 그런 게. 예.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그렇게 봐야지. 상고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읽으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외로우면 내가 필요한 말을 찾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이용해 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 말에서 그게 오래 안 가요. 그게 또 길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마다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관점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상고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이제 은혜가 잘 흐르는데 결과가 12절에 나오죠.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여기도 똑같아요. 베레아도 데살로니가처럼 유대인은 없어요. 네. 그리고 누가 있어요? 헬라인. 헬라인, 귀부인. 헬라인 남자와 귀부인. 그다음에 귀부인과 남자. 네. 그러니까 또 누가 나선 거야? 그 다음에 유대인이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 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유대인은 반발하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네. 헬라인과 여자들은 좋아하고 그 패턴이 계속돼요. 자, 그 다음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그러니까
어디 있던 유대인들이 온 거야?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가 있는 거야? 베레아. 베레아. 결국 쫓아왔네요. 그러니까 또 쫓아왔어요. 징글징글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징글징글해. 유대인들이 징글징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네, 이제 상상이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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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잡아갖고 그 예수님 죽인 것처럼 로마의 법정에 넘겼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아. 네. 자, 그럼 이제 14절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을까요? 바울이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오케이, 바울이 타겟이에요? 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실라를 거기다 뒀을까? 예, 이게 질문이에요. 상상력 발휘해서. 혹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아, 오늘 인형자매 잘 치고 올라오네. 네. 맞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믿는 사람이 어때요? 지금 막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잖아요. 도망가요. 네. 쫓겨가고 있는. 그러면 그 바울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실라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굴 남겨놨어요? 실라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떠나고 내가 못다한 일을 너희들이 해달라고 이 새로 된 이 신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해라 양육해라 이렇게 한 거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둔 이유가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디로 갔나 한번 보세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러니까 떠나니라. 아덴까지는 누가 동행했어요?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인도하는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베레아에서. 아니, 베레아에서. 그렇지. 베레아지. 베레아. 아.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인도한 거예요? 안전하게. 아덴까지. 안전하게 어디까지? 지금 아덴까지, 아덴까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아. 그렇지 않아요? 네. 아덴도 지금 사도 바울은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는,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왜 남았냐면 새로 된 신자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아덴까지. 그래서 아덴까지 모시고 오는 이 장면에서 우리 뭘 느끼냐면 사랑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바울을. 바울을 사랑하죠. 그래서 바울이 안전하기를 꾀해서 어디까지? 아덴까지. 아덴까지. 오늘 저도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를 저한테 주신,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통로가 되신 영적 선배들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뭐라냐면 말씀을 받은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와서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보면서 우리는 베레아 교회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레아 교회를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됐어요. 근데 베레아는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레아 서신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없냐면 역설적으로 직접 베레아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는 주의 날에 재림에 관한 문제가 거기에 생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편지 보냈는데 베레아는 보내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문제가 없다 하고 역발상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가 데살로니가보다 성품과 그의 신앙의 질이 좋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다. 그래서 인생은 여기서 어려움 당해서 딴 데 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
되게 감동이 있네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왜 내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인가라는 생각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힘들고 그냥 진짜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처럼 휭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받고 있는 환란, 그런 힘든 고통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더 큰 베레아 같은 마을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니,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언급되던 사람들이 계속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경에 내 이름이 나온다면 계속 내 이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베레아 같은 사람, 베레아 도시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한 번만 언급이 되어도 뒤에 아무 일 없었으니까 베레아라는 이름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베레아 같은 도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베레아.